아, 좋아. 억울하고 분쩍 떨려. 옴나무. 다리 좋아해? 아니, 뭐? 그러진 않아. 누가 대잔하고 누구랑 막 누구랑 먹는 거죠? 너랑 내 앞에 너랑. 여기입니다. 캠핑장 왔어요. 꼬불꼬불 길을 지나서 왔습니다. 어머, 혼자 벌써 다 쳤어? 오늘 친구랑 같이 할 거거든요.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쁜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BTS 웬일이야. 아, 실제가 훨씬 예쁘다. 아, 그리고 이거 선셋 체어라 좋잖아. 모든 게 손이 어설프지만 잘하네. 뭐 몇 번 해봤까? 예쁘다, 예뻐. 아니, 근데 제 거는 요거 홀로 의자 할 거예요. 이게 얼핏 모양만 흉내낸 되게 별로입니다. 오늘은 벤네비스 탄 컬러 친구 텐트 쉘터에서 잘 거예요. 쟤랑 잘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쓰레기 봉투도 오랜만에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우리 이쪽 바라볼 거지. 여기? 여기 아니야? 근데 이쪽이 밝긴 해. 어차피 우리밖에 없으니까. 진짜 편의점 사람 너무 많아. 나 근데 벤데비스 사놓고 한 번 들어와 봤잖아. 놀이캠핑장에서 지금 두 번째. 야, 근데 생각보다 그때는 왜 이렇게 크게 느껴졌었지? 오늘 왜 이렇게 작지? 야, 저거 왜 들리지? 잠깐만. 이쪽이 좀 눌러져서 그런가? 어휴, 이거 막 그거가 없어가지고? 저 안에다 근데 너무 뚱뚱하게 들려.
이렇게 하면 편하잖아. 앞으로도. 오랜만에 보니까 넓긴 넓다야. 침대가. 아, 이 의자 침 같아. 어? 이게 약간 얘 비슷하게 흉내 내서 나온 건데. 어, 이상해. 발전해야 돼. 치아. 아침 빈속에 첫 끼. 첫 맥주. 물도 안 마시고 왔어요. 아, 좋아. 야, 여기 좋다. 그늘에다가. 아, 그늘이 명당이네. 거리도 이 정도면 부담 없거든. 차가. 근데 요즘은 평일에도 사람 엄청 많아. 이거 지금 뭐 아예 없는 거야. 여기가 지금 아저씨 말대로 진짜 드라이어져서. 안 올리면 안 되냐? 아름아름. 여기 안 알려주면 안 되냐? 여기 너무. 여기가 행복이야. 근데 나는 원래 사람 안 만났으니까 술 못 먹는 게 너무 답답해가지고. 고기. 여기에다가 각자 그릇에다가 넣어. 나 그냥 이거 제두 건데 이거 그냥 진짜 쓸만하거든. 테이블이 없으니까 되게 낯설다. 항상 테이블이. 그냥 이렇게 미니멀하기에는 되게 좋지. 펜 너무 귀엽다. 야, 화면으로 보다 이거 보니까 진짜 귀엽다. 이거 너무 쬐끄하지 않냐? 너무 귀엽다. 아빠? 엔진오일 갈고, 엔진 그거 하고, 에코지 많이 나간 거야. 야, 그래도 시기대 맞춰서 잘 됐네. 그거 한 번씩 그렇게 하면 목돈 나가잖아. 목돈 보고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해서 8인치로 했다? 근데 엄청 작은 거야. 이게 적어도. 이게 8인치인가? 오! 거기! 아, 뜨거워. 원래 사람들이 그러잖아. 캠핑 약간 좀 질릴 때쯤 장비 한번 바꾸라고. 뭐 먹겠다! 잘 먹겠습니다. 오자마자 삼겹살. 소금이랑 후추도 있는데. 오늘 이거 진짜. 별로 생각 없었는데, 먼저 맞은 친구가 있는데. 친구가 너무 힘들었대. 너무 아팠대. 아, 그래? 그거 사람마다 진짜 다르다더니. 1차 맞았는데? 응. 오빠 양세 맞았는데 그때 진짜 살아났거든. 아파? 오빠 그렇게 아픈 거 처음 봤어. 진짜? 좋다. 그게 아, 오늘 너무 좋네. 그냥 시골집 온 것 같아. 그냥 앞에 어디 동네 삼촌집 마당 와서 노는 것 같은 느낌이야. 아, 너무 좋네.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카페 미안하네. 그런 마음도 곧 잊혀질 거야. 간단하게 먹자고요. 어, 반찬만 먹겠어요. 네네. 네. 나고는 줄. 사실 1kg라서 많긴 많아요, 양이. 땀은 귀찮아서 씻어오지도 않아. 왜 센스 이렇게 안 하니까. 이거 다 해놨잖아. 진짜 시간이 빨라, 나는. 도착하자마자부터 먹는 기분이 그래? 응.
물이 다르다. 자, 이거 패트 되게 이쁘더라고. 이거 마트에서 봤는데. 이거 무슨 500ml 있고 750ml 하는 거 같아. 500ml. 이별도 안 가봤다. 그러게, 이거 양에다가는. 지금 근데 이게. 네, 이별도 안 가네요. 네, 그럴 것 같았어. 맥주 맛밖에 안 나네요. 고기는 밖에서 먹는 게 제일 맛있어. 그지? 자기가 맞대. 이거대로 하실. 아, 알겠다. 그런 상황하고는 이미 못하겠다. 어렵다. 어려워. 근데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옛날에는 약간 좀 이렇게 일단은 옛날에는 그런 게 잘못된 건지도 잘 몰랐을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만약에 어렸으면은. 그리고 뭔가 내가 바꿀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랑 아니면 바뀌겠지라는 희망을 항상 이렇게 품고 다녔던 것 같아. 그치? 어릴 때 다닐 때는. 내가 요래 제안하고 저래 제안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좀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한 몇 년 참아보고 계속 데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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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그냥 직장생활 했는데 이제 이 나이 먹고 나니까 야 사람 안 바뀌어. 그냥 이렇게 딱 하면은 따다다다다다 하고 그냥 갑이 나오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좀 뭐라냐 우리 약간 이런 뭐 떠나야지 안 떠나야지 이런 결심도 좀 빨리 내리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 판단이 조금 빨라진 것 같아. 옛날에는 한 몇 년에 걸렸으면 그게 이제 뭐 1년 안으로 줄고 1년 안으로 몇 개월 안으로 준 것 같아. 그것도 경험이잖아. 야 근데 그것도 옛날에 빠른 것들은 빨랐어. 그러지 않았냐? 우리 옛날에 그 다닐 때도 좀 빨리 퇴사한 애들 있잖아. 흐름 읽고 그냥 막 3개월 안에 막 한 달 안에 나가버린 애들. 그래서 우리가 야 쟤는 쟤가 현명한 거다고 막 이럴 때 있었잖아. 쟤 똑똑하다고 빨리 본다고. 근데 그때도 그런 애들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사실 그때 그냥 우리가 너무 오래 고인물이라 마치 걔가 잘못이냐 막 이렇게 얘기 될 때도 있었지만 사실 어떻게 따지고 보면 어차피 우리도 거기 다 나왔잖아. 걔가 빨랐던 거 아닐까 싶어. 그때 항상 희망고문의 이 저주에 빠져가지고. 근데 요즘에 아직은 직장 진짜 안 다닐 거지만 제일 싫은 게 희망고문이야. 희망고문. 억울하고 분통 터져. 아 그럴 때가 있어 진짜. 그럴만하다. 갑자기 그럴 때 욱할 때 있지. 야 그 10년 일이 10년 지나든 5년이 지나든 이불킥 나올 때가 있어 가끔. 어르신들의 말씀은 참 맞는 말이 맞는 거야. 그지? 야 옳은 말 치고 한 번 틀린 말 없다 진짜. 그래서 어르신들의 말을 잘 들어. 나이 먹고 똑같이 경험해보고 그래야만 알아. 내가 그게 여름이었고 겨울에 그만뒀지. 그게 너무 싫더라고. 내 스스로가 그렇게 변하는 게. 그러면서 직장에 넘들 말이야. 이게 딱 떨어졌어. 내가 내 자신이 아닌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거. 근데 그것도 나잖아. 내 속에 숨겨진 자아일 거 아니야. 근데 굳이 꺼내도 되지 않아도 될 자아를 나는 마주하고 있는 거잖아. 그게 너무 싫더라고. 그래서 나는 사람으로 이렇게 좀 에너지를 받고 충전하는 사람도 맞기는 하지만 사람으로 쉽게 지치는 사람도 맞는 거야. 그래서 거리를 두는 거야 요즘에는. 내가 이게 날 진짜 곱다. 뭐 굵어. 야 그 정도 완전 얇지. 짧게 굵은데?
이거 테이블 위에다 하는 거 아니냐? 맞아! 너무 귀여워. 아, 이거 봤어. 이거를. 이거, 이건데. 시즈닝 작업을 해줘야 된다고. 뭐, 그렇네. 아, 그렇답니다. 아, 이거 봤어. 아, 귀엽게 하다. 그지? 여기다 요거를 이렇게 대고 되게 무섭게 여기로 바로 올라오네. 근데 불이 보이니까 너무 귀엽지? 저럼 이거 해줄만도 하지 않나? 여러분! 여기 너무 좋아요. 저희밖에 없어서 더 좋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쪽에 고양이가 응가하는데 엄청 귀여워요. 친구랑 오랜만에 만나니까 할 얘기도 진짜 많고 또 막 서로 가정사도 다 아는 친구고 직장도 다 아는 친구여가지고 너무 편하게 지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이거 이제 불멍 거의 다 하고 여기는 백숙도 판대요. 그래가지고 이따가 저녁은 여기서 파는 백숙 먹으려고요. 하기는 없었네. 남는 사람이나 있니? 응? 우리 하나 있는 우리 모자. 뭐가 있냐고? 너무 많이 주는 거야. 우리 집에서는 안 쓰니까. 그래도 야 요즘에는 배달 음식 때 그래도 그거를 아, 주지 말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왜 옛날만큼 안 쌓이는 것 같아. 뭐 다 포크로 뽑아 먹으시고 이렇게 하실 거면 포크 쓰세요. 언니 한번 연출해줘. 집에 있는 삼키안도 있고 여명도 있고. 아니 도대체 무슨 준비를 해야 하는 거야? 수치가 워낙 심해야죠. 정말 일회용지. 그렇지. 목만 났어 지금. 저 물 마시려고. 아 미안합니다. 헤아리지 못했네. 아우 너무 시원하다. 난 저 나무가 참 마음에 들어. 진짜 예쁘다. 근데 아랫대로 나와. 진짜 딱 사진 아니면 그림에서 본 모양 그대로 생긴 거. 그런 거 알지? 저런 나무가 되게 귀신 많은 거. 용용. 컨저링이요? 어우, 야, 이거. 5분 늦을까봐 가까이 했더니 냄새가. 여기 저거 보면은 저거 잡소 만 이거 큰 거죠 닭이 저 이게 저 포동짝이라 커서 저 어르신한테 보셔가지고 남겼다 이렇게 냉장고 놓아놨다 잡소 드리고 아 네 감사합니다. 못 드실 것 같아 이따가 그러니까 또 드셔야죠. 네. 스타 있으세요? 네. 아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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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이따 올려서 이렇게 드시면 요거를 부추는 이거 뜨거우니까 이거 담그고 국물에다가 네. 살짝 담그면 다 익어. 안에 이게 능이버섯 지금. 와. 이 안에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요거는 없나무니까 건져내시고. 네네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맛있게 드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되게 능지처처럼 봤어. 약간 화형당 느낌. 능지처참 화여 능지 아니지. 능이 벗어. 미안합니다. 옴나무. 닭이니? 어 다리야. 중한 닭이야 다리. 버섯인데 나무다. 나무다. 야 우리 둘 다. 아 나 소금은 있어. 아니 소금 진짜. 아니. 간이 딱 맞아. 진짜? 먹어봐. 이건 그냥 고기 찍어 먹거나 그럴 때. 잘 먹겠습니다. 진짜 한상 가득이다.
진짜 많다. 찰떡도 진짜 이거 3인분 주신 거 같아. 얘도 크고 얘는 더 크고. 이건 온 가족이 와서 먹어야겠다. 응? 양이 3인에서 4인? 응. 커플도 많을 것 같아. 맛있어! 그거 너무 안 시원한데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반찬 네 가지. 김치. 잡아도 찍어주세요. 여기서 꼭 이걸 사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렇게 묶어지. 묶어지. 아, 김치 진짜 맛있다. 웬일이야. 땡초 아니지? 응, 오이야. 그지? 응. 먹어. 매운 고추. 끝맛은 좀 매워. 아, 그래? 응. 잘 샀어. 이거? 어머, 뼈만 밟을 대기야? 나 살도 나와. 짜란! 네. 다리 좋아해? 닭 중에서? 아이고, 그렇진 않아. 어쩔 땐 다리가 너무 느끼해. 선호하는 부위가 있어? 없어. 진짜? 응. 다 먹어. 너 다리 좋아해? 아니. 너 턱살 좋아해? 네. 뭐야? 난 목 좋아해. 근데 목 좋아하는 사람이 많이 없다? 문혜진. 아, 진짜? 응. 비키야! 목 먹어, 목. 우린 치킨 먹을 때 만나면 안 되겠구나. 그치, 목은 하나밖에 없어. 양보해줄 수 있어. 그리고 뼈만 이렇게 밟고 있다. 먹을 수 없어. 뭔가 들고 먹는 비주얼을 하고 싶어서 할 수가 없어. 닭 날개를 노려보세요. 어우, 제가 아까 한번 노려봤는데요. 그냥 쏙, 아니야? 쏙 빠졌어요, 걔도.
지금 아침에 즐겁게 모닝커피를 일단 마시면서 정신을 차려보려고 하고 있어요. 똑같이 저랑 캠핑을 좋아하는 친구고 어떻게 보면 저 캠핑 시작 용기가 생기게 했던 친구이기도 해요. 그래서 캠핑 이야기 하는데도 또 너무너무 즐겁고 또 제 최근 직장에서 또 같이 엄청 마음고생 많이 하면서 둘이 일했던 친구여가지고 저의 하나뿐인 정말 소중한 동료이기도 합니다. 여기는 되게 정겨운 시골집에 놀러 온 것 같아요. 특히 여기 전 사이트 그냥 소규모 캠핑장인데 저희밖에 없었거든요, 이번에는. 그래서 더 그런 느낌도 받았던 것 같아요. 너무 아늑하고 좋아요, 지금. 뒤에 여기 다리에 그 길이, 도로가 있어서 그 소음이 조금 크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 이게 목소리랑 이런 게 녹음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약간. 오늘은 원래 반합을 두 개 가져왔어요. 각각 라면을 하나씩 끓여 먹으려고. 근데 어제 그 사 먹었던 능이백숙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 찹쌀까지 주셨거든요. 밥까지 찹쌀밥. 그거 오늘 말아서 능이죽으로 해서 아침은 먹을 거예요. 친구랑 진짜 시골 삼촌집 뭐 이렇게 놀러 온 듯한 느낌이에요. 너무 좋아. 이제 가을이에요, 가을. 그죠? 김치하고 저 안 고팠는데 보니까 배고파요. 너무 맛있어. 어서 먹어. 양은 많으니까 많이 먹어도 뭐라고 안 할게. 다 치웠고 이제 집에 갈 준비합니다. 콜라랑 사이다 하나씩 사서 가려고요, 저.